제 가슴을 설레게 하시네요. 한낱 피조물 따위가 주인님께서 소유하려 하신다면 거역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억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쾌락에 눈뜨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대담한 손길. 이런 분께선 언제쯤 고통을 탐닉하시게 될까? 늦으셨네요. 족쇄를 채워드리고 싶어지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못된 아이가 되실 작정이세요?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훈육해드리죠. 주인님의 체벌이라면 전 기쁜 마음으로 흐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저에게 채찍을 넘기실걸요? 제 앞에서만은 솔직해지셔도 돼요. 주인님의 일그러진 욕망을 채워드리는 게 제 유일한 보람이랍니다. 미래를 원하시면 귓가에 속삭여주세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들키지 않을 장소를 마련해두었거든요. 울부짖을 준비는 끝났니, 아가들아? 구두도 제대로 핥지 못할 버러지들에겐 관심 없어요. 주인님께서 저를 만드신 까닭을 알 것도 같네요. 한낱 피조물 따위가 주인님께서 소유하려 하신다면 거역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억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쾌락에 눈뜨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누구부터 혼내줄까? 영광으로 여기렴. 비명을 질러라. 주제를 알아야지. 하! 무능한 것들! 패대자들!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하! 몸으로 배워야겠네? 빨래 같은 것들! 자! 아직 부족해. 미래를 원하시면 귓가에 속삭여주세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들키지 않을 장소를 마련해두었거든요.